24년 전 모두가 미쳤다고 말한 직업. 뭔? 그렇지만 묵묵히 그 길을 택한 이 사람. 바로 토익 1세대 스타 강사로 활약한 김대규 씨 이야기입니다. IMF 사태 전인 1996년 9월은 명문대생은 입사 지원서만 내면 바로 합격한다는 과장 섞인 말까지 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고려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석사과정을 다니던 한 청년이 종로 YBM에 입사해 전업 토익 강사를 하겠다 밝혔을 때 주변 사람 대부분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토익으로 먹고 살겠다는 말이 와닿을 리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미친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토익 시장은 급성장했고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그 청년 김대균 씨는 한국 토익계 전설 자리에 올랐습니다. 2000년대 초 그가 출연한 인터넷 강의는 이틀 만에 1억 원 매출을 올렸고 학원 소속 월급쟁이 강사였지만 연봉은 10억이 넘었습니다. 전성기 때는 연 세금만 1억 5천만 원을 내는데요. 하지만 새로 택한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학벌 좋은 강사가 워낙 많지만 당시엔 연애하다 여자 집안에서 강사 따위 직업은 용납 못한다며 반대해 물러선 적도 있었습니다. 토익 보는 사람조차 몇 없던 시절이니 장래가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1996년부터 지금까지 토익을 310여회 응시하며 문제를 분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스타 강사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중 처음으로 토익 원조 국가인 일본에 교재를 수출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는 2014년쯤 18년을 몸담은 YBM을 떠나 김대균 어학원을 열었습니다. 학원 강사 일정이 너무 빡빡해 여유를 가지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한 EBS 라디오 방송 김대균 토익킹과 김대균 영문법을 하고 있고 또 교재 출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기부여 성공 특강도 전국 대학과 기업체 초청을 받아 다니고 있습니다. 멀리 다니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지방에 내려간 김에 아프리카 TV로 현지인 추천 맛집 먹방이나 여행 방송을 하며 일과 재미를 함께 누리고 있다는 김대균 씨. 일은 전성기만큼이나 번잡하지만 버는 돈은 줄었습니다. 토익 시장 자체가 감소 추세로 돌아선 영향도 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마음이 즐겁고 편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어떻건 꾸준히 대균 씨의 방송을 봐주고 소통해주는 시청자들과 팬들로 인해 충분히 행복하다는 대균 씨. 앞으로의 앞날도 잡스앤이 응원하겠습니다.